7장 5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죽어가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문제 닥치든지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음을 참으로 누리는 자들.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 한 명이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네. 미국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교회장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안 믿죠. 하나님 믿으면 끝나버리는 건데 우리가 복음도 정말 누려야 돼요. 네. 내 입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없는데 복음 안에 질문해보고 질문하면서 기다려봐야지. 안 그러면은 우리 후대가 망해버리죠. 후대가 실패해버린 거죠. 스데반의 죽음은 이제 죽음 같은데 스데반 이후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거든요. 참 전도자가 복음 때문에 딱 결단해버리니까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죠. 우리 서론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세계복음화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전도 다르다. 렘넌트들은 주어진 시간에 다윗처럼 믿음과 기능, 영성과 지성을 잘 준비해서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다. 지나온 시간은 과거이다. 과거는 다 발판이다. 오늘은 미래이다. 오늘을 잘 준비한 사람은 미래의 그 모습을 살아간다. 미래는 오늘이다.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 비전이란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오늘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진 평범한 집사님의 삶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잠언서 29장 19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지마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는 뜻이다. 교회는 오래 다녀야 되는데 참복 못 누리면 많은 사람 그러죠. 저 사람처럼은 안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은 뭔가 역사가 나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죠. 진짜 교회 축복 못 누리면 우리 집이 매일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뭔가 잘못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싸움도 뭐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싸워.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데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원수.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리고 교회 축복 누리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어제 핵심 때 그러잖아요. 전도와 선교를 못 누리면 후대가 망해버려요. 후대가 망해버린, 비참해버린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이 못 누리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복음 누린다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는 지금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고 237 시대를 살리는 시간표. 237 시대를. 이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세계복음화 시간표가 됐어요. 지금 이제 많은 행사가 다른 단체들은 다 취소되고 축소됐어요. 근데 세계 선교대회는 17개 타운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아무 일이 없어요.
좋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 막 되게 좋잖아. 예배도 마찬가지야. 진짜로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들은 그거 상관없이 신앙생활해요. 어떻게 인지 그럼 타요. 근데 신앙생활 엉망으로 한 사람들은 와도 못 타.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데, 응? 진짜로 토큰무지 오면 이제 더 이제 더 흔들거려 보자. 오늘 스데반 한 명 결단한 거예요. 응? 오늘 스데반 결단 왜? 언약 안에서 내가 다 결단해. 왜? 언약은 반드시 여정이 있잖아요. 여정이 있잖아요. 이게 창세부터 그 여정이 그럼 탄 사람이에요. 그럼 쓰임 못 받은 사람이 여정에서 이탈된 사람이죠. 이탈된 사람. 그런데 어제 이제 성경에도 뭐라 했어요? 주역이더라. 주인들 한 말이죠. 언약 이름이 주인들. 그런데 여기서 한 명이 누구예요?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흐름을 딱 타니까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한 시대 살리는 거예요. 요셉이 마찬가지. 언약의 여정이에요. 흐름이 흐름. 계속. 흐름이 흐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 여정, 주여. 2, 3, 7. 야, 하나님 시간표가 되는 거잖아요. 자, 몇 년 전하면 어렸을 것 같아요. 어른들도 뭐, 이걸 못 깨달아. 적당히, 적당 신앙생활 있잖아요. 그, 이? 적당. 이? 적당 신앙생활. 그 현장에 응답 잘 왔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잡혀버린 거죠. 운명이 잡힌 거죠.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잘했어.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 우리가 이제 과거, 우리는 이제 현재, 미래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과거는 다 발판이에요, 발판. 발판이 안 되면 다 상처가 되어버린 거죠, 상처.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뛰어넘지는 못해. 그 정도밖에 안 돼. 편한 말도 뭐, 상처 이야기만 해, 상처 이야기. 현재는 미래. 이걸 뭐 보래요? 비전. 하나님은 비전 줬어요. 언약 안에서 비전을 준 거예요. 이게 이번 소개되는 이스라엘 백성 중요한 언약 현장 속에 보냈는데 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죠. 언약을 놓쳐버린대. 이게 비전. 오지 않는 것을 미리 당겨보는 거예요. 미리 당겨보는 거죠. 이게 비전이란 말이죠. 근데 어느 속에 뭐예요? 비전이라는 방제. 비전을 먹고 싶다 망할 짓을 골랐었는 거야. 비전, 하나님이 걔는 전혀 상관없이 하는 거야, 그냥. 그게 네피림이고,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네피림 바벨탑. 비전은 뭐 뭐냐? 오늘이야, 오늘. 오늘이 꼭 미래되니까. 지금은 안 해도 앞으로도 내가 잘할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오늘 스테반. 이번에 증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증인 한 명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6장 5절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 뭐예요? 성경은 믿음을 뭐라 했냐면 무조건 안 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죠. 무슨 안 해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미션을 붙잡아야 돼. 미션 못 붙잡으면 다 놓친 거예요. 미션. 그래야 진짜 인생 포럼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 포럼이. 인생 포럼 나온 거예요. 믿음. 믿음이 나온 거예요.
점수요, 점수. 1년에 몇 번 예배드려요? 그러면 일반에, 1년에 노는 시간은 몇 시간이야? 저거라고 해봐. 이게 내 나를 체크할 수 있는 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게 좋은 이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왜? 교회의 축복을 아는 자만이 예배드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교회부터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만나 주시니까. 다른 곳을 안 만나요. 뭐 부흥에 가서 만났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뭘 만나요. 하나님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만나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치유도 하시고 임재도 하시고 역사도 하시고 응? 임재도 하시고 응?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스데반 하면 딱 결단이 되겠죠.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마바다락방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냥 갑자기 등장해서 아 죽어야지 교사가 아니야. 어떤 사람이냐? 스데반은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이야. 딱 끝나버렸어. 결국 그리스도로 끝나버렸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끝난 거죠. 그리스도로 끝났어. 못 끝나서 운명에 빠진 사람이야. 아 지금 내 문제 그게 아니야. 성경은 끝났다고 말씀드렸어. 그러면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지.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지.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고 끝난 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처음부터 뭐 코스가 국무총리 코스로 간 것은 아니니까.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 말씀 붙잡는 거잖아요. 우리 배경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응?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해서 증인되는 거야. 응? 증인되는 거야. 증인. 여러분, 내가 불신자한테 복음 몇 번이나 전해봤어요? 복음 몇 번이나? 나한테 전도 대상자 명단 있어요? 없어. 성령 충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전쟁터에 군인이 전쟁터에 가야지 뭐가 있냐고 군수물자가 응? 막 전달도 그런 건데 전쟁터에 안 갔는데 군수물자 줄 수가 없어. 응? 이런 사람들이 어디 모였냐? 여기 모인 거예요. 위기 가운데 모인 거예요. 위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 모인 거예요. 응?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 응?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사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 청년님에서 이제 저기 지방으로 간 저 그 친구가 나한테 그 몇 주 전에 그 말 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그 교회 내가 소개시켜 줬거든요. 근데 본인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 설교로 등장하더라고. 너 이제 제대로 된 거야. 우리 안 듣잖아요. 그죠? 내가 이게 일부러 교회를 술을 보거든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 내가 우리 목사님 유튜브 이렇게 해서 안 봐요, 안 봐. 역사 일어날 수가 없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죠? 스데반은요, 스데반은 매일마다 챙겼어. 매일마다 이 언약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거야. 집중하는 시간. 우리가 한번 진짜 제가 전 그래서 그게 이게 아니라 그거로
땡치면 안 돼. 진짜로 집중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있잖아요. 진짜로 집중하는 시간. 30분 동안 진짜 성경 구절 몇 개 줬고 뭐 이것은 그냥 안 하니까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 만들어 놓은 거고 쓰는 거 뭐 3분거리 그 사람도 쓰고 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이제 안 하시니까 이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것이 다 아니에요. 진짜 그 은혜가 좀 부신자한테 내가 복음 한번 전해봤냐? 내가 정말 부신자 전도자 명단 있냐? 명단. 근데 우리 집안에도 대상자 많잖아요. 대상자 대상자. 근데 우리 급해 너무. 꼭 뭐 하려냐면 나오다 안 나오더라도 꼭 여기를 데리고 나오려고 그래 그냥. 그래 사람들이 아이고 그 소리 듣고 싶은가 봐. 며칠 못 가. 몇 주 안 나와. 물론 나와야 되죠. 물론 나와야 돼. 그게 뭐냐. 우리 교회로 만들어야 돼. 먼저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런 시간을. 진짜로 30분이 아니라 1시간이라도 내가 안 되었으면 그 옛날 이 목사님 설교를 했어요. 군대 가서 정신가서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가서 잠을 줄여서라도 해야 되는 거야. 옛날에 우리 집중훈련 해준 그 단발머리였어. 넘기신 집사님 아니 권사님 그분은 군대 갈 때나 다 재고 난 다음에 혼자 그 시간 간다고 그러잖아. 자기는 진짜 그 시간 간다고 그러잖아. 그게 교회의 축복이죠. 왜? 그게 안 되면은 언젠가 무너지는 거예요. 스님이 갑자기 안 되는데 뭐 거기서 안 됐으면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스테반은 매일 새벽에 아, 올 것이 왔구나. 제가 수혜가 뭐라 했냐면 올 것이 왔구나. 왜? 예? 당연히 준비하는 거예요. 예? 당황하지 않으면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오, 하나님이 역사 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이게 정말 처음부터 이게 지금의 삶이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 전혀 상관없이 나가버린 거죠. 전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이거 딱 준비하는 거죠. 매일마다 지금 매일마다 지금 뭐냐. 스테반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 보면 보세요. 복음만 말해요. 복음만. 어느 정도냐. 창세부터 설명을 하나 한 거예요. 설명을 쫙. 예수가 그 그리스도 사실 딱 증명하죠. 지난주에도 말했죠. 또 점검. 재점검. 또 점검해야 돼. 꼭 점검해야 돼. 왜? 필요하니까. 나 정말 참 복음 누려야 된다. 그냥 복음 누린다니까 막 내가 생활 편하고 뭐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옛날부터 답답해서 하는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그건 내 편하고 진짜 복음 누려야 돼. 정말 복음 누려야 돼. 어떻게 크고 작은 일, 그러잖아요. 저 월요일 날 새벽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나오려고 하는데 수가 안 나왔다고 내가 못 들은 이유가 없는 거야. 꼭 내가 진짜 누려야 되는 거야.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그 시간 갖는 거야. 그 시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참 복음을 누려야 돼. 참 복음. 복음 누려야 돼. 이걸 보고 뭐라고요? 24시. 24시. 정말 말씀. 두 번째 뭐냐? 말씀을 붙잡고 참 성령이도 받아야 돼. 참 성령이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진짜 인도 받아.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지? 월요일인데 누굴 만나야 되는데 스스로 질문도 해보고. 나 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늘 기도처럼 여겨도 왜 하나님 이 사건을 일으키지? 질문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봐. 오직 뭐냐? 녹취 막 쓰고 그런 걸로 끝나버려. 그냥 질문을 해야 돼, 질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역사이라도 몰라. 몸대라면 하나님 분명히. 근데 오직 뭐냐? 나의 유익한 것은 증거. 유익이 아닌 것은 이 정도로 평가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야, 하나님 왜 이렇게 했지? 질문한 거예요, 질문. 이게 안 되면은 진짜 인도 못 받는 거죠. 응? 진짜 인도 못 받는 거지. 응?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응답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참 응답 받아야 참 응답. 하나님 주신 응답.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 주신 응답. 하나님 그래서 이게 성경에 말한 거예요. 스데반은 이때 받은 응답이 뭐죠? 사는 건 응답이 아니야. 복음 전하고 죽는 것이 응답이야. 이 당시 때는. 그렇다면 지금은 뭐냐?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을 가진 내가 하나님이 직장을 줬던지 학교를 줬단 말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 응답이 뭔가 말씀을 가지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안 찾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딱 떠드는데 뭐 자기 뭐 그냥 신세한탄이 이제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참응답 받아야 돼. 참응답 받아야 돼. 다니엘서 12장 3절 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오늘 성경 뭐죠? 지혜 있는 자는 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지혜요? 요거. 그 유목사님이 그 말을 공감하더라고. 대마도로 가는데 대마도가 전도랑 뭔 상관이 있을까? 질문을 보는 거예요. 치유사. 우리 맞아.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를 그 학교 보내려 했을까?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그래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기차에 뭐 못 나왔지만 못 나왔는데 못 나. 그건 응답이 아니야. 뭘 찾아야 되냐? 왜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일으켰을까? 질문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역사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역사하실 이유. 왜? 예? 우리는 증인이니까. 스데반은 죽음으로써 복음을 산 증인이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증인이니까. 복음 때문에 죽고 싶으면 여기서 안 죽어도 돼요. 저기 저 아랍에미리트 중동 복음 전에 곧바로 죽습니다. 거기는 터키 같은 데 복음 전 하면 곧바로 잡아다 죽여버려 그냥. 이게 중요해요. 점검이야. 매일매일 점검. 우리 단체처럼 이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된 것이 없어요. 잘된 것이 없어. 중직자 되어 있지. 내가 중직자로서 이 진짜로 이렇게 점검해 줄 수 있는 좋은 시스템. 청신. 얼마나 좋아. 어떤 것에 평가할 거예요. 내가 주일 안 빠져왔다. 내가 진짜로 제대로 점검하면 고속도로 제대로 달리잖아. 그런데 점검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꼭 중요한 순간에 꼭 딴 짓을 해요. 인도를 못 받아. 진짜 인도가 돼. 인도를 못 받는 거야, 인도를. 인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이 너를 잘 받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한나란 여인이 사무엘을 성전에다가 맡겨, 그게 성령의 도를 아닐까요? 내 새끼를 어떻게 맡겨? 그게 아니에요. 그 시대 때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내 자식 써야 돼. 나 시대는 응답을 했으니까.
우리 자녀들 이름은 다 복음적인 이름이에요. 근데 복음적인 삶을 못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있다 줘. 복음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이게 그건 의미가 없잖아.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혼자서도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복음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제가 오늘 2시, 모르겠어요.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요. 갑자기 막, 내 마음에 막 편안함이 싹, 모르겠어요. 내가 약간 정신이 나가버렸는데, 하여튼 편안하고 아주 매우 없이 기쁘더라고. 응? 그래서, 아, 이게 뭘까. 잘나다가 내가 일어났어. 응? 잘나다가 일어났어. 생각해봤어. 스레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럴까? 역사책이에요, 이게? 아따, 오늘도 스레반 저렇게 죽었네? 아이고, 알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레반을 통해 뭐냐? 정말 우리가 매일 복음을 드려야 24시간. 매일 복음을 드려야 되니까. 매일 복음 드려야 돼. 우리 용서에서 보니까 말은 개차발이야. 해야 돼. 쓰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집중해야 돼. 왜? 그래야 주님의 삶 사니까. 응? 10분이라 오고 가면서 그 시간 충분히 하는 걸 수 있거든. 왜? 형, 다양하게 할 수 있어. 응? 오고 가면 이어폰 끼고 보고 다 들어가면 그곳이 바로 어떻게 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내가 정말 요 시간 굉장히 필요해요. 응? 내가 힘들어서 자리를 이동? 또 힘든 것 같아요? 힘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있어요, 또 있어. 우리 착각하단 말이야. 이거 뭔 상황을 맞추면 이걸 옮기고 이게 좀 있지. 또 생기면 더 큰 문제 있는 거예요. 응? 응? 더 큰 문제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 그것도 말씀 붙잡으면 크든지 적든지 어떻게 돼요? 진짜 복음 드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성령이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응? 누가 그러잖아요. 교회나 가까우면 뭐 어쩌고저쩌고. 응? 교회가 가까워도 못 해요. 근데 교회 먼 데 계신 분도 진짜 인도받아 주신 분들은 잘 찾는 것 같아요. 응? 응? 이게 돼야 돼. 응? 미션? 3번? 미션. 아, 우리가 복음성구 전국에 있잖아, 복음성구. 이거 훈련이야, 훈련. 이거 시작해 볼까요, 시작해. 복음성구 적고 구원의 길. 그냥 숙제처럼 하지 말고 누구에게 이게 진짜 뭐 내가 내 이름 적고 누구에게 뭐 이건 점수도 안 주고 지금 숙제를 계속 하라는 게 아니잖아. 대상자가 있어야 돼. 대상자. 그 다음에 응? 내가 저번에 했죠. 교회 이름 적고 안 해봐서 못 누리죠. 근데 성경을 봐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어요. 성도 개인이 교회다. 우리가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 교회다. 현장이 교회. 왜? 우리가 교회니까. 진짜 교회는 천국이지. 그래서 요한이 천국 가보니까 성전이 안 보여. 교회가 안 보여. 왜? 하나님이 교회인데 무슨 그래서 성전이 못 보여요. 그래서 수요일날 이렇게 계시록 같이 보셨잖아요. 진짜 교회. 그러니까 자꾸 마귀가 자꾸 장난친 거죠. 아예 그냥 예쁘게 져가지고 이쁘게 해요. 우리 집을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뭐 섭섭하게 하고 뭐 그 교회 직분들이야. 그래 온 진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야. 내가 그 사람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걸 깨달았다. 이런 포럼이 나오는 거지. 섭섭하다 어쨌다 뭐 너무했다 뭐 이 포럼도 아니고 뭐 신장타이지 포럼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상처 이야기하는 것 같아. 상처. 교회 축복을 딱 눌러봐요. 뭐 기도 제목이 다 나오는 거야. 우리가요 그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내가 전도자로서 안 하면 뭐느냐 내 수준으로 보는 거야. 아 대상자구나. 벌써 대하는 거 틀려져요. 예? 대하는 거 틀려져. 예? 결론입니다. 오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 뭐죠? 그리스도로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벌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진짜 천국을 준비를 하는 거였죠. 예?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리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이게 성령 충만하며 이게 성령 충만하며 포럼 들어봐요. 뭐 자식 새끼 어쩌고 저쩌고 그 포럼 아닌데 내가 정말 도와줄 사람이더라. 내가 정말로 기도해줄 사람이더라. 응? 왜 교회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말하는 게 틀립니다. 말하는 게 틀려요. 이게 딱 돼야 돼. 하늘을 우러러. 응? 어디 보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야. 결단 딱 해버리면. 응? 벌써 이게 주목에 따라 뭐예요? 응?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응? 그냥 죽을 일은 나 죽겠다. 그 말이잖아요. 응? 죽겠다. 그 무슨 말이잖아. 멋지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 사는 옆에 서신 것을 보고. 영안이 확 열려버려. 영안이 열려버려. 일주일 동안 우리 살아가면서 문제가 오는데 뭐가 떠올라야 되는지 알아요? 말씀이 딱 떠올라. 하, 이번 주 그 말 했는데. 근데 문제 터지면 아무것도 안 떠올라. 문제만 떠올라. 문제만. 그러면 뭐가 돼? 진짜 복음을 못 누리는 거야. 복음이란 말은 쓰는데 복음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복음을 참으로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 삼시 시대 못 가도록 질문하는 거 이게 언약을 붙잡는 거죠. 붙잡는 거죠. 언약은 있구나. 여장을 가고 있고 하나님 나를 주역으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곧 복음을 참으로 누리는 자구나.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죠. 그리고 저 한 주간 이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문제 다치는지 안 문제 다치는지 적용시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거야. 예배 다 끝나도 오면 안 돼. 다음부터는 빨리 와야 돼.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예배 안 될 것이다. 그런 일은 없어. 나 혼자라도 오를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큰 손해가 어떤 건지 알아요? 영적인 걸 놓쳐버렸어. 하루 쉬니까 좋았지. 2주 쉬니까 좋았어. 3주 쉬니까 좋은지 이제 즐겨버려. 아이고, 또 안 갔으면 좋겠다. 당연히 얘기를 그랬고. 영적인 걸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걸 보고 사도행전 창세기 6장에서는 뭐라 그랬죠? 육체가 되냐. 고기 덩어리가 된 거지. 고기 덩어리가. 이 말씀도 놓쳐버리니까. 하여튼간, 어떤 문제 다치더라도 내가 예배는 사수한다.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매일마다 말씀 안에 내가 쓰겠다. 결단해요. 꼭 문제 터져가지고 어디가지 그때 해야 되는데 뭐래 지금 한 사람이 아파요. 뭐다가 쓰면 오늘 다 해봐라. 오늘 다 해보고 오늘 주일날 시간 맞잖아. 오늘 다 해봐라. 내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 남는 것이 아니라 힘들라고 해. 힘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처럼 참으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연기 흘러나리라. 주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이 만남을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람들 사랑으로 축복해요. 그대들도 깨어 기도하고 항상 응답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 받네. 가난 영혼들 그리스도 대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저기 갔어? 안 끊어 누가? 늦게 하시고 가보라. 공 가고 가야지. 수연이는 친구들이랑 신앙 갔나 봐. 신앙 갔다 보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요. 미리 기차에도 미리 기도해요. 한 주간 그거는 계속 기도해요. 그냥 그걸 통해서 하나님 증거를 보면 되잖아요. 그걸 문제로 놓고 더 기도하는 사인이구나 이래서 생각하시고 못 때리고 와서 내가 어쩌고 문제에 빠지 말고. 근데 선생님들은 예외예요. 선생님들은 일찍 와야지. 시간 나도 미리 5분 전에 와요. 봐야지. 5분 전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청신전으로 벌금을 먹여야 되니까. 그건 수준 낮잖아요. 미리 와가지고 에어컨도 켜시고 불도 켜시고 낮도 켜시고 가세요. 다음 주도 잘하십시오. 응? 그 다음에 우리가 렘넌트 데이 있잖아요. 렘넌트 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응? 응? 왜 성도님들이 아이고 가니까 그거 느끼지 아마 안 돼. 응? 진짜로 우리가 가는 것도 응? 좀 이렇게 힘얻을 수 있도록 자랑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갔다 와서도 나도 이 밤에 놓고 가야지 그런 마음 뽑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합니다. 뭐 아프신 분 없죠? 몸이 안 좋으면 2주 동안 쉬어요. 네? 내가 갔을 때는 일부러 하면 내가 온도계 들고 집에 가려니까 꾀병불이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레멘트를 놓고 결단의 시간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레멘트 위에서 참 헌신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기도 전부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받은 손길에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 또 기찬이 우리 수연이 하나님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각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성원이 인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스스로도 영적 생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몸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